쪼모가 잘 안 보인다, 뭐. 고물 미쳤어. 그러면 요렇게 생겼대. 그럴 때, 이거를 좀 다르게 하면, 이거에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비쳤다고. 근데 문제는 뭐지? 이게 어디가 중심을 지나는 게 여기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심이 지나는 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끄면 여기 딱 떨어지더라 라는 표현이 여기 있더라 라는 표현. 지면과 세타 각이니까 요각이 세타. 비추면 왜 이게 중심이 여기 있냐면 이렇게 있어야 되냐면 이게 중심이 여기 없으면 이게 넓이 구하기가 참 답답해서 요렇게 비추면 평행하게 끄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놈의 빛의 항상 수직인 거를 끄으면 요걸로 할까? 요게 요놈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나? 여기 있는 요 면이죠, 요 면. 그거 못 구하는데 그게 요 반원이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렇게 끈 거하고 이놈이 서로 정사형 아니냐고. 수직이니까. 맞나? 잠깐만. 기억은 맞지? ER이다. 이게 지름이니까. 이렇게 ER, R, R. 왜냐면 이거에 평행하게 그냥 그대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사형이 돼도 이거고. 60도면? 이거는 맞더라. 여기가 R이니까 요 넓이. 요 넓이를 S라면 S 코사인 몇 도? 60도는 파이 R 제곱 반. T, 요걸 T. T 코사인 몇 도? 30도는 역시 2분의 파이 R 제곱. 요것도 반원, 요것도 요거 정사형.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2분의 S는 2분의 루트 3 T. 맞지? 그래서 S는 루트 3 T니까. 잠 S가 뭐지? S가 A야? 지금 뭐지? 넓이야? 에이 미안하다. 난 넓이로 했다. 넓이가 아니고 요 길이네. 그럼 마찬가지로 요 길이라 하면 똑같아요. 누가 크노? S가 크니까 이 길이가 A인가? 뭐가 A냐? 얘가 A야? 얘가 B고? 그러면 B가 루트 3 A니까 와, B가 더 크네? 맞네. 맞고. 그 다음은, 디귿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게 S가 B라니까, B는, 코사인, B가 아니고, 지금 각은 이미 각이잖아. 60이 아니고. 그럼 다시, 얘는, S 그러면 좀 이상해지. 이게 뭐였어? B, B 코사인 세타는 반은 2분의 파이 R 제곱. A 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 R 제곱. 맞나? 왜냐면 세타면 이게, 요건 90 빼기 세타니까 사인.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요거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코사인 제곱 따위 사인 제곱이 1이 되게끔 해야 돼. 그러면 요거 제곱하니까 뭐야?
2b분의 파이 r 제곱의 제곱. 뭐? 아니 잠깐만, 야 잘못됐다. 자꾸 원넓이를 했잖아요 아까 전부터. 이게 r 넓이가 아니고 길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2a분의 r의 제곱이 1 1인가? 자, 그럼 다시 뭐라고? 그냥 A야? 그냥 A야? 아니야. B? 아, 그래, B. 다 했어. 이제, 요렇게 되니까. 이제 뭐야? B제곱분의 1, A제곱분의 1은 R이 1이 넘어가니 R제곱분이 되니까. 맞네. 그럼 다 맞았나? 어디든가? 다 맞았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 거를 자꾸 공간으로 하면은 그림도 잘 못 그리겠고, 그거를 원이면 구면 원으로 해서 이 평면이면 직선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